지금부터 작전회의를 시작한다. 작전명은 김은희 남자 만들기다. 오늘 작전 강남 클럽 사냥 아니었어? 미안해, 급하게 변경됐어. 왜지? 오늘 김은희 여자친구 집이 비었대. 다들 미안해. 내 이런 적이 처음이야. 여자친구 집인 게 처음이야? 처음이야. 너 설마? 처음이야. 나 뽀뽀까지밖에 안 해봤어. 고로 오늘 작전은 김은희 남자 만들기다. 불만 있는 사람. 김은희가 남자가 된다는데 도와줘야지. 불타는 금요일 밤을 통째로 날린다. 그래도 괜찮아? 대신 김은희가 뜨거운 바람 보내잖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전 회의를 시작한다. 스텝 1, 술이야. 술? 여자친구와 분위기를 낼 때 술 만큼 좋은 게 없지. 김은, 여자친구 집에 몇 시에 가기로 했지? 10시. 좋아, 밤 10시면 아주 나쁘지 않은 시간이야. 너는 저녁 10시에 술자리를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만 버티면 돼. 왜 새벽 1시야?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면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르게 돼 있어. 그리고 그때쯤이면 택시비 할증도 먹고 막차도 끊겨버리지. 너가 집에 가기에도 여자친구가 너를 집에 보내기에도 아주 애매한 시간이야. 무서운 새... 좋아, 너가 술자리를 시작하는 시간은 약 저녁 10시. 그리고 1시까지 버틴다고 쳤을 때 네가 총 버텨야 할 시간은 약 3시간이야. 그럼 너의 주량은 약 소주 2병이니까 잔으로 한 사람은 14잔. 그럼 너는 약 12분당 소주 한 잔씩 마시면서 버티면 돼. 내 여자친구 글라스로 마셔. 그럼 소주 대신 와인으로 간다. 와인은 급하게 먹는 술이 아니라 음미하면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어. 와인이 좋은 것 같아. 좋아, 그럼 10만원짜리 와인 한 병이면 오늘 김은희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통장에 47,000원이었는데? 이런 거지 새끼. 빌려줘. 꺼져. 그럼 어떡하지? 소주잔에 밑잔을 척 깔아놓든 소주병에 물을 척 채워놓든 어떻게든 3시간만 버텨. 그럼 그 뒤로는 천국이 펼쳐진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스텝 2, 공포영화야. 공포영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을 때 공포영화를 본다. 야, 지금 공포영화 잘 봐? 아니, 무서운 거 못 봐. 아주 좋았어. 공포영화를 보다 보면은 심박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의 뇌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지. 우린 그걸 이용한다. 근데 나도 못 보는데? 이런 개평 같은 새 꺼져 그냥. 아니, 어떻게든 참고 볼게. 좋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스텝 3! 남성미 어필이다. 아니, 근데 내가 이 몸으로 남성미를 어필할 수 있을까? 남성미 어필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바로 팬티다. 팬티계의 에르메스 CK 팬티를 입는다. 팬티? 너는 바지 위로 팬티를 슬슬쩍 올려서 계속해서 이 팬티를 보여주면서 너의 강력한 남성미를 계속해서 어필한다. 오늘 팬티 뭐 입었어? 트렁크 입었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트렁크 팬티를 입었다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렁크 팬티를? 야, 이 개X신 같은 새끼. 이번 작전 다 망했어. 지금 이 시간에 CK 팬티를 어디서 구해? 야, 책임은 방구는 끼지 마라. 알겠어. 고마워. 꼭 성공할게.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 답은 하나야. 앞으로도 쭉 여자친구의 순결을 지켜주는 멋진 남자친구로 남는다. 아이, 진짜 개 호구새 진짜.